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37강 예금 관련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해당 파트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제2장에서 2장에 삭습한 내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이렇게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험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예금보험, 기금채권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전부 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농수협, 네. 그러니까 지역조합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조합. 이런 것하고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돼 있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 2장 쪽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각 중앙에 의해서 설치 운영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요. 신협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기금.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관련했을 때 예금자, 보호, 준비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파트에서는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제2장에서 우리가 앞에 예금보험공사 관련했을 때 학습했던 내용에서 좀더 세부적인 구분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봐주세요. 세 번째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 신탁의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 상품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번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요. 여기에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된다라는 것은 예금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호대상입니다. 반면에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된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정답 2번 내용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금융상품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요에 이제 소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해당 상품에 대해서 보호 여부를 갖다가 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청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청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전부 다 보호 금융 상품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1번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런 것들은 비보예요, 비보. 자,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비보 금융상품이라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호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판단 기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느냐, 비보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보호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이거에 대비해서 보호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주택, 청약,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보호 금융상품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봐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청약이란 단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이런 것들은 예에 따라서 비보. 반면에 예는 어떻게 돼요? 청약 예금과 부금 관련했을 때는 보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적립금 관련했을 때 확정급여형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상품이 있는데 보호 여부를 갖다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보호하지 않고 보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액보험 계약이 주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계약 관련해 가지고 내용 보시면요. 이거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밑에 가로친 다음에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제외한다는 건 뭐냐라는 거냐면 여기서 의미는 보호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변액보험 계약의 주계약에 있어서는 보호를 안 해주죠. 변액보험 관련했을 때 보시면요. 주계약은 안 해줍니다. 근데 변액보험 관련해서 특약이 있어요. 특약 요거는 해준다라고 했었죠. 네, 요거 두 가지 구분하시고 또 하나는 변액보험 계약 관련했을 때 최저 보증하는 거 있죠. 최저 보증. 최저 보증하는 것도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3번 관련했을 때 주의 깊게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 원본이 보존되는 금전신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2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 비보호 금융상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와 대비돼서 보호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금융상품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은행을 보시면 수익증권과 MMF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행 관련했을 때 은행발행채권이라든지 개발신탁 이런 것들도 다 안 해줘요. 세 번째,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관련했을 때도 안 해줍니다. 네 번째, 보험회사 관련했을 때 퇴직보험, 변액보험의 특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 주계약 관련했을 때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특약은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퇴직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퇴직보험이라고 했을 때는 얘는 전부 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서 제시된 게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목적상 출제 가능한 영역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보시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종합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이다라고 돼 있어요. 종금사에서 발행한 채권 있잖아요. 요거는 비보호해줍니다. 비보호. 보호하지 않는구요. 두 번째 보시면 상호저축은행 및 해당 중앙의 보호금융상품이다라고 해서 저축은행 발행채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비보호입니다. 세 번째 종합금융회사 비보호금융상품이다라고 해가지고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비보호가 맞아요. 네 번째, 상호저축은행 및 해당 중앙의 비보호 금융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상호저축은행 중앙의 발행, 자기합수표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2024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학습자료에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종합금융회사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및 해당 중앙에 관련해가지고 보호, 비보호 여부가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은행과 보험 이렇게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까지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꼭 보시라고.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예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목적상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옳은 건 뭐냐라고 하면 3번입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종합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CMA 이렇게 되죠. CMA 관련했을 때 특히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종금사 관련했을 때는 보호하죠. 그러나 증권사 관련해가지고 얘는 비보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자 이어서 종합금융회사 비보호금융상품의 종금사 발행채권 등 두 번째 상호저축은행 및 해당 중앙의 비보호금융상품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보호되는 금융상품에서 여기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은 보호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 지급 공고일 기준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이 옳으냐 아니면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 동그라미 4번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러이러한 그 회사들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보면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등등 이런 데 관련했을 때 자체적인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부보금융회사 예금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지금 5번 문제를 갖다 딱 맞닥뜨리면은 헷갈려요. 앞에서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파산할 경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부보금융회사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냐? 뒤에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호하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느냐라는 건데 뒤를 갖다 읽어보시면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갖다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부보 금융회사 그 자체 예금이 아니라 부보 금융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한 예금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예금주 관련했을 때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하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얘가 나오니까 얘는 당연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재 원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부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예금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 가입한 예금주 관련된 예금에 대해서 원금과 소정 이자를 갖다 더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옳다라는 겁니다. 옳다. 두 번째 보시면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 발생 순서에 따라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채권 발생 순서가 아니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를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먼저 발생됐다라고 해서 먼저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채권액에 비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옳지 않고요. 세 번째 보시면 보호금액은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으로서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네 번째,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얘 먼저 상환시키고, 상환시킨다라는 게 상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퉁치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여기 나온 것처럼 채권액에 비례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시면 예금자 보호의 보호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A은행의 1지점 땡땡 적금과 2지점의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해서 5천만 원까지 보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보세요. 은행이다라고 한다면 은행의 1지점이 됐든 2지점이 됐든 각각을 갖다가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합해요. A은행의 1지점, 2지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겠죠. 그걸 전부 다 합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각 지점별이 아니라.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앞에서 봤던 제4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죠. 교재를 잠깐 보시면 페이지 94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분명 이제 우체국 금융 일반 현황이라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기에 표가 제시되면서 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관련해가지고 내용까지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호금융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제2금융권은 각각의 영업점이 독립법인체로 해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각 사업체별로 해서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금자 보호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자체적인 기금에 의해서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제2금융권은 각각의 영업점이 독립된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각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체별로 해서 보호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행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점이 있는 거 전부 다 더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다르죠. 보시면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상호금융 관련했을 때 제시된 내용에서도 본점과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을 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영업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각각의 법인이 독립된 형태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금액 기준에 있어서는 각각 계산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4페이지의 표하고 비교를 하시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A은행과 같은 지점에 정기예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예금 관련했을 때 내용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퇴직연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각각 5천만 원씩 보호한다라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보시면은 A은행의 1지점 땡땡 적금과 B은행의 1지점 DD예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한다라는 건데 아니죠. 얘와 얘를 갖다가 각각 계산합니다. 은행이 다르잖아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 C은행 이 지점에 정기예금 원금이 5천만 원. 원금이 여기 이제 이게 원금이고요. 이자가 5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호한도는 5,05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보호한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인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갖다 더해가지고 5천만 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요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6번 문제에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종합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라고 했습니다. 초과. 2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2천만 원 초과. 굉장히 사소하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우연치 않게 금융소득이 만약 2천만 원 딱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천만 원 딱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종합과세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초과된다. 2천만 원하고도 1원 이렇게 되면은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과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해서 분류과세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교재상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예로 해서
나눠가지고 과세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분류과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세법적인 내용으로 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학습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등 여섯 종류의 종합소득 중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제외하는 거죠.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왜? 걔네들 갖다 제외하고 나머지를 갖다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그게 제시된 내용 중에서 얘가 비과세, 얘가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예전에 기출된 사례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가 비과세입니다, 얘가 분리과세입니다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다 저장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냐고 건별로 누진세율에 의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이게 당해 소득자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뜻 보면은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입니다. 단일세율. 기본적으로는 단일세율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약간 예외적인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단일세율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리과세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얘를 갖다 응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문을 분리과세 이렇게 안 하고 뭐 분류과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따라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 보시면요. 금융소득에 대한 이해에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귀속 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익금액에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배당소득으로 해서 자 이자와 배당을 더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갖다 판단하죠.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전부 다 종합과세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를 검토해야 돼요? 배당소득 관련했을 때 귀속법인세. 그로스업을 갖다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로스업이라는 것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죠. 계산할 때는 더하지만 밑에서 배당세액 공제로 해서 차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차감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타당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기차게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얘네들을 갖다 빼요. 얘네들을 제외시키고 차감시키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포괄주의에 의하여 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포괄주의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거는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달라요. 의미가 그냥 포괄주의와 유형별 포괄주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건데 포괄주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과세할 거야가 포괄주의고 그 다음에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것은 1번에 2번에 3번 쭉 해서 8번까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번에서 어떻게 하냐면 1번 동그라미에서 8번 비슷한 거 전부 다 과세. 이런 형태가 유형별이에요. 유형별.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등등등 이렇게 해서 얘랑 비슷한 거 전부 다 과세할 테야 라는 게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유형을 제시해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포괄주의라는 것은 그런 거 제시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관련 내용을 갖다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유형별 포괄주의입니다. 네 번째, 현행소득세법 체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분리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3번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관련했을 때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죠. 9번에 보시면 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7년 이상의 장기채권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요.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보시면은 어디가 틀렸냐라고 하면 이게 10년이에요. 10년. 10년. 두 번째 보시면은 공익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이다라고 있는데 자 공익신탁의 이익 관련했을 때 얘가 비과세는 맞아요. 그런데 소득세법이냐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소득세법에 의한 예에 의한 비과세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공익신탁의 이익과 장기 보험이 있잖아요. 장기 보험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험 차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비과세한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저축성입니다. 저축성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공부한다라고 하면 예와 공익신탁의 이익 이렇게 두 가지 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해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다 외우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성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또 됐었습니다. 네 번째,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 어떤 법에 의해서 분리과세되는 것이냐?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거에 의해서 분리과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때 비과세가 있잖아요. 비과세 있고 분리과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얘는요.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먼저 기억하세요. 예, 먼저 학습하세요. 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 관련했을 때 내용도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먼저 학습하세요. 먼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때 여기서는 원천징수 세율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원천징수 세율.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그 세무에게 관련했을 때 자격시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와 같이 원천징수 세율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열거했을 때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까지 같이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둘 중에 먼저 뭘 갖다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부 다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내용을 먼저 학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냐라고 하면 1번이죠. 1번. 자, 1번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면 문장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문장 중심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열된 걸 갖다가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시험은 최근 들어서 복잡한 양상을 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아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던져주지 않는 거예요.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되는 상품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관련된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 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는 안 내요. 장황하게 길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대충 추려도 한 5개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이걸 7년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갖다 표시했는데 얘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와 할인액. 이것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대충 봐도 한 다섯 가지로 해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다 10년.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다가 뭐 15년 12월 31일 이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된다. 신청이란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아니라 뭐 분류과세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장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않았을 때 만약 응용된 지문이 출제됐다 내가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틀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글자만 따는 거 있잖아요. 앞글자 딸 때 그게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영역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뭔가 축약해가지고 외운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된 변형된 문장이 등장했을 때 대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회독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교재 문장에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설사 그 해당 지문을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한 상태를 하더라도 내용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싼 게 있어요. 시험장 가시면은 뭔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정확하게 찝어내기는 어렵지만 뭔가 느낌이 싸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렇게 싸한 느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차이 나잖아요. 평균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합격자 평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균 주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포가 돼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서너 문제만 더 맞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어서 10번에 보시면은 다음 중 비과세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몇 개냐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것들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과세죠.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배당 관련했을 때 비과세죠. 근데 얘는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예요. 디귿번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조특법상 내용이고요. 리을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해서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인데 소득세법에 의한 내용이고요. 세금의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와 배당 관련했을 때 분리과세입니다. 자, 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용이죠. 조세특례에 관련했을 때 아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예, 요거. 따라서 지금 비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기업과 니은과 디귿 관련했을 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 구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법에 근거해 가지고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분리과세 금융소득 설명과 해당 원천징수세율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요. 투용자,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분리과세의 내용을 전체 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원천징수세율까지도 보는 게 아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14%. 직장공제 초과반환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했었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원천징수세율을 갖다 수치적으로 알려주지만 얘는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 주의하시고요. 세 번째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인데 얘가 9% 아니고 14%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은 여기에 14%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원천징수 세율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고요. 자, 이어서 12번에 보시면 종합과세에 대한 금융소득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의 초과일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얘가 기준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 2천만 원이죠. 요 초과 여부를 갖다가 따질 때 이때 얘는 배당 가산 안 합니다. 안 한 상태에서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을 넘겼다.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로써 얘를 갖다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관련했을 때 이 문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배당 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타당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초과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함으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될 뿐이지 실제 내용에서는 원천징수세율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2천만 원 기준금액을 넘었으면서 급격한 세부담을 갖다가 주는 걸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하는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실제는 원천징수세율에 의해서 산출세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일부 판단 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얘 다 집어넣죠. 포함합니다. 네 번째,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초과하지 않더라도 얘는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종합과세.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가 중요하죠. 그러나 설사 2천만 원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또 다른 하나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부터 받는 배당이죠. 이 두 가지는 2천만 원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거 뭐냐라고 하면 1번입니다. 13번에 보시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금융소득 분리과세분을 갖다 포함한다? 아니죠.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갖다가 제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거고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해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라고 해요. 우리 교재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조건부라고 해서 만약 얘가 2천만 원 안 되면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 종합과세하는 그런 것들을 조건부라고 해요.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들어갔잖아요. 그거 관련했을 때 2천만 원 지금처럼 이하다라고 한다면 분리과세. 만약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종합과세.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건부라고 해요. 조건부.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초과일부를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배당가산한 금액을 갖다가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배당 받은 그 금액. 근데 2천만 원 초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얘를 갖다가 귀속법인세 그로스업을 갖다 고려할 것이냐 그걸 갖다 따져서 계산합니다. 세 번째 분리과세 방식은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율을 갖다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종합과세,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시 기준금액 초과 금액은 이자, 그로스업 제외배당, 그로스업 대상 배당 순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요거 순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귀속법인세를 계산하는 그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자와 그로스업 여기 제외되는 거, 그로스업 대상되는 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서 적용하셔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배당소득에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G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옳은 거 뭐냐라고 하면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2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상 가산하지 않는 금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어떤 순으로 해서 적용되느냐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로스업, 귀속법인세를 갖다가 고려해야 될 금액이 얼마 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를 통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예전에 기출됐던 아주 전형적인 그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교재를 보시면은 사례 1, 2, 3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이 3번 관련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냐? 세무회계 자격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1급에 나와 있는 심화된 문제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무를 갖다가 학습하는 수험생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나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개념이 잘 안 잡혀 라고 한다면 굳이 걔를 갖다가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시험장에 갔더니 이 문제가 나왔어. 나왔어.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를 갖다가 투자하면은 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갖다 직접적으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무회계 자격시험에서는 계산기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게리직 시험에서는 들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숫자급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분 정도 하면은 얘 풀 수 있다? 그럼 그 문제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10분 정도면은 그 시간에 얘를 갖다 제끼고 다른 문제 풀면은 나의 전체적인 평균을 갖다 끌어올리는데 얘를 붙잡고 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다 풀었어. 풀 게 없어. 시간이 남아. 그러면 얘를 갖다 풀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 붙잡고 한 5분, 6분, 7분, 8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제시한 내용 중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 이자가 있는데 얘는 아니죠.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비과세예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관련했을 때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예요. 아하, 그러니까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껴라. 제껴라.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은행 예금 이자와 회사채 이자가 각각 2천만 원씩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갖다 판단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초과 여부 판단하는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 4천만 원. 이때 자, 여기 이제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돼 있으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할 때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2천만 원 빼는 거죠. 4천에서 2천 빼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2천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여기 4천에다가 곱해가지고 반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보시면은 종합소득공제 1천만 원을 가져간다. 세 번째 보시면은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 누진 공제 126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예전에 기출됐던 문제에서는 이게 제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과세 표준. 이게 제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이 뭐냐? 비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를 갖다 판단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판단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얘를 모르면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과세표준과 그에 관련했을 때 세율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됩니다. 예전에 출제됐던 그 사례를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와, 이거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거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무회계 자격시험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을 갖다가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 줘요. 그런데 세무회계 시험에서도 제시해 주는 그 내용을 우리 개디 시험에서는 예전에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세표준, 우리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하고 좀 다르죠? 이게 수정사항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어포를 갖다 참고하시면 과세표준에 대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 1,4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초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 세율이 누적 적으로 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 출제자가 미친 척하고 여기까지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6, 15, 24, 35 이렇게 해서 각 과세 표준의 구간에 따른 세율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안전하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얘네들 갖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이라고 했으니까 종합과세 방식이고, 이거는 분리과세 방식이잖아요. 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 금액이 4천만 원. 은행 이자와 회사채 이자를 더했을 때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2천만 원 뺀 거는 요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 뺀 2천만 원에다가 3천. 그다음에 종합 여기에 소득 공제를 갖다가 빼고요. 거기다가 기본세를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를 갖다 차감하는 그런 구조를 취합니다. 보시면은 요게 5천이고 빼니까 4천이잖아요. 구간이 1,400에서 5천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1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반영하는데 14%로 되는 거죠. 14%.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비영업대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잖아요. 다를 때는 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2천에서 1000을 뺐으니까 2000이죠. 1400에서 5천만 원 거기에 들어가니까 기본세율 15%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둘 중에 어떻게 해요? 큰 걸로 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75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제가 이때 시간이 없으면 팁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렸던 게 1번과 2번 중에서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다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근데 예전에 그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낮은 단계 과세 표준의 구간이 조정이 됐잖아요. 옛날엔 1200인데 지금 1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낮은 단계에서 계산할 때 경우에 따라서 늘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팁을 갖다가 따라서 하시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저 뒤에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기출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에 보시면은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관한 설명이죠. 자, 여기서 문제를 구성한 것들은 전부 다 옳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 갖다가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만든 예상 문제집을 갖다 살펴보시면 웬만하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게 이제 교차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서 구성되는데 여기는 전부 옳지 않은 걸로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파악을 갖다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조세 조약에 따른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상대국 비거주자 보유 계좌 정보를 어디에요?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대국의 뭐예요?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는 국적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해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상대국의 거주자. 두 번째 보시면 한미 간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서 국세청은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갖다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보시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 미국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예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체크가 돼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정보에 대한 교환 이런 것들이 강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관련하여 각국은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 기준을 기반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내 규정에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보세요.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내 규정의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국제조세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근거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조세 조정. 뭐 저도 예전에 그 수험생활 할 때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때 1차 시험 준비할 때 공부했던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현직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 하신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국제조세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업무 영역을 갖다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사무실은 일반 그 세무사 사무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외국어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 다 채용돼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슈가 되는 이런 국제조세 관련됐을 때 내용을 갖다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임받아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 절차, 자료 제출 방법, 비보고 금융회사와 제외 계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내부 통제와 준법 감시 관련했을 때도 그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특이하게도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각각의 어떤 근거법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에 보시면은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는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 중에서 계좌 보유자가 보고 대상 해외 납세 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는 실사 절차를 갖다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는 보고 대상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요? 여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금융회사의 의무 중 실사 일반사항 관련하여 고액계좌란 미화 50만 달러 초과하는 계좌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어떤 수치적인 내용이 제시된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내용 갖다가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일반 사항 중에서 실사 개인 소액 기존 계좌 관련하여 거주지 주소지를 갖다 확인한다. 단지 미국은 제외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서 보고대상 금융계좌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보고대상 금융계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 꽤 많은 게 표로서 그려져 있죠. 자, 거기에 수탁계좌라고 하면서 설명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수탁계좌 관련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수탁계좌니까. 네. 위탁한다, 수탁한다. 수탁한다라는 것은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금융회사에 의해서 보유되는 금융회사 소유의 자본 및 채무 지분 그리고 그와 동등한 조합 및 신탁의 지분을 말한다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대상 금융계좌의 종류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자본 지분 채무 지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 관련했을 때 설명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는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 중에 계좌 보유자가 보고대상 해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한미 간 국제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을 통해 누가요? 국세청은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집한 다음에 상호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에요. 국세청. 여기에 다른 기관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개인퇴직계좌, 생명보험계약, 연금계좌 등과 같이 해당 계좌가 세액 혜택 대상이고요. 계좌에 관한 정보가 과세당국에 보고되는 등 조세 회피 등에 사용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런 특정 금융계좌를 뭐라고 하냐면 제외계좌라고 합니다. 따라서 17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수탁계좌 관련했을 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어서 18번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보고대상 금융계좌 종류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탁계좌란 타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이런 것들 쭉 한 다음에 한 것이다.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 수탁계좌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계좌 관련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끝까지 내용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까지는 잘 기억해놨다가 뒤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에는 수탁계좌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수탁계좌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옳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연금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발행인이 1인 이상인 개인의 1인 이상의 개인의 기대수명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금전 또는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시면은 현금가치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른 일반 손해보험계약,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되는 보험계약,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타당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금융계좌 중에서 제외계좌에 해당하는 계좌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보고만 제외될 뿐 실사 절차, 계좌 잔액 합산 대상 금융계좌에는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제외 계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고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사 절차, 계좌 잔액 합산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닙니다. 전부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하면 답은 4번인데요. 4번. 여기서 다 제외됩니다. 근데 3번도 가만히 보시면은 어렵게 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저장된 게 뭐냐라고 하면 현금가치 보험계약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이란 이라고 하면서 일반 손해보험계약,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되는 보험계약, 그 다음에 여기서 재보험계약을 갖다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렵게 내면
순보험료가 저축보험료로만 구성되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시험장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이 딱 제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얘가 잘 보이느냐?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거 뭐냐? 라고 하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시된 문제를 갖다 풀어보셨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 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 이거 각각의 은행, 보험, 뭐 종금사, 상호저축 이런 거 관련했을 때 다 내용을 갖다 구분해서 봐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있잖아요. 예, 이거는 말 문제로 이제 우리가 대비한다. 이게 좀 마음 편해요. 만약 내가 사령 문제로 해서 계산을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설사 내가 알더라도 시간적으로 개를 푸는 데 있어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나한테 도움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험을 보시는 과정에서 잘 의사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내용들 굉장히 좀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번역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객관식 문제로 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에 옳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으니까 좀 더 쉬워 보이지, 만약 옳은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